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생소했었을 것 같아요. 일반 이제 전기했었던 분들은 막 그래도 전기 실기에서 다뤘던 그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을 텐데, 소방만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생소한 자, 그런 유형의 자 문제죠. 삼량 380 전격 출력이 100kW인 전기기의 부하전류 측정기 위해서 변류비 300대 5인 변류기를 썼다. 이때 2차 전류 같다고 하시오. 역률 70이고 효율은 100%짜리 쓴다.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변류기가 있고, 그죠? 변류기가 있다. 이렇게. 자, 변류기가 있다. 그 여기 들어온 게 1차 전류고, 그죠? 여기 들어가는 게 2차 전류란 말이에요. 2차 전류. 그러면 여기 지금 뭐예요? 변류비가 있잖아요. 변류비. 그래서 이 변류비가, 자, 몇 대면? 300대 5짜리다. 그 1차하고 2차가 300대 5다 보니까 몇 배? 60배 차이 난다는 얘기죠? 60배.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여기로 흘러 들어온 전류를 갖다가 60배를 다운 시켜가지고 2차 쪽에 보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를 갖다 구하면 되는데, 자, 지금 출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력은, 자, 입력에다가 효율을 갖다 곱해준 것 같다. 자, 맞습니까? 그쵸? 출력은 입력 곱하기 효율이에요. 그 여기 들어온 전류니까 이거 뒤 전류는 무슨 전류예요? 자, 그렇죠. 입력 전류지. 그러면, 자, 봐봐요. 출력P는, 입력은, 루트3의 삼상이니까, 루트3의 VI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자, 뭘 갖다 준다? 효율을 곱해준다. 그럼 여기서 요 전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이 전류가 1차 전류입니다. 1차 전류. 자, 그래서 I는, 루트3, V, 코사인 세타, 효율에다가, 자, P다. 그러니까 루트3의 지금 전압은 380에다가 자 역률이 지금 주어진 게 보니까 얼마 주었어요? 70%. 효율은 100%. 그다음에 P값은 100kW.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류 구했다. 1차 전류 구했다. 자이 1차 전류 값을 갖다 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217.05가 나왔어요. 217.05가 나왔다.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또는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전격 전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어온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전류 I2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 전류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217.05. 자, 요 값이 60배가 다운돼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60배가 다운. 다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5분의 300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 산출하면은 이제 3.62A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 217.05에다가 얼마? 300분의 5. 이렇게 자,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러면은 자, 2차 전류고 이 2차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는? 즉, 전류계로 흘러가는 이제 그런 전류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 자, 되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전기하셨던 분들은 뭐 괜찮은데 그냥 소방하셨던 분들은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다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뭐 다시 낼 수도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자, 6번 이제 봅니다. 방전 전류 시간 특성 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전지 수량은 83개고 셀당 허용 최전압은 1.06이고 축전지 형식은 AH형이다. 이렇게 자,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요렇게 지금 방전 전류가 시간이 딱 결정되어 있죠. 30분 20. 그죠? 10분 동안 45. 1분 동안은 95A 딱 정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전지 용량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거 면적이잖아요, 면적. 그죠? 이 면적. 그다음에 요 면적. 그러니까 요거의 면적을 산출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30분에 해당되는 용량 환산은 K1, 10분에 해당되는 건 K2. 그다음에 1분에 해당하는 것은 K3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면 자, 요 표에서 이제 일단 찾아야 돼.
자, 표의 용량 환산 시간 계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AH형이고 셀당 허용 최저 잔압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셀당 허용 최저가 이렇게 1.06에 주어졌네. 다 주었네요. 그죠? 1.06. 그러면 30분, 10분, 1분. 자, 그러면 30분에 10분에 자, 1분에 1.06에서 자, 따라갑니다. 0.33이고 0.53이고 0.85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자, K1은 얼마예요? 0.85고 K2는 0.53이고요. 그 다음에 K3는 0.33이네. 자, 그럼 첫 번째, 축전 용량 구하시오. 그럼 보수율 0.8이다 했으니까,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풀죠. 그, 요거는 뭐예요? I1이고, I2이고, I3. 자, 따라서 축전 용량은 1분의 1에다가, K2, I2에다가 플러스, K3에 I3. 그렇게 산출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0.8분에다가 0.85에 20A 플러스 그다음에 K2에 해당되는 게 0.53이죠. 0.53에다가 45. 자,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K3에 해당되는 게 얼마냐면은 0.33. 자, 곱하기 얼마? 9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요거를 갖다 정리해 주면 되죠. 자, 이랬더니 축전지 용량이 나옵니다. 자, 그럼 나오고. 두 번째는, 다량의 가스가 생긴다. 자, 이거는 뭐예요? 불순물이 혼입된 거죠? 예, 불순물이 혼입이 됐다. 자, 세 번째, 부동 충전 방식을 정류기 축전지 부하를 포함해서 그림으로 그려라.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자, 그릴 수가 있죠. 자, 전원이고. 여기다가 이제, 자, 뭐라 그랬어? 정류기. 그 다음에 축전지. 자, 그리고 부하.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2차 전류고, 여기는 이제 교류 전원이죠, 교류 전원.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부하죠? 자, 그래서 축전지 용량은 얼마나 왔어요? 88.19.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류입력, 정류기, 축전지, 부하.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으로 그리고, 부하라고 쓰셔도 돼요. 이건 축전지, 축전지에서, 무엇을 갖다 그린지는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전지. 그러니까 우리 교재 답은 이제 3개 그렸지만 뭐 2개 그려도 되고 하나 그려도 되고 축전지는 제가 건전지를 갖다 표시하는 거겠다. 또는 박스 쳐가지고 여기다 축전지라고 쓰셔도 되고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거 없으니까 자, 편하게 하면 됩니다.